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어떻게 T세포도 만들어놔야 암 걸리기 전에 T세포가 있어야 돼요. T세포 없이 암 걸리면 다 죽어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하셨다는 얘기야. 시작과 끝을. 또 그걸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야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시작을 했는데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것도 웃기는 거야. 그건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러분 거북이가 예? 와서 구덩이를 파고 엄마 거북이는 오키나와로 가버리고 그 새끼 거북이가 뭐예요? 어디로 가? 오키나와로 가는 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어떤 과학자는 뭐 기억한다고 그러지만은 새끼 거북이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 자기가 왔던 길을 기억한대요. 그거는 식물도 지능이 있다는 그런 종류의 시골 할머니 같은 얘기라고 사실은. 그래서 자 그렇구나. 이 T세포만 봐도 T세포와 암과의 관계. 근데 이게 그냥 얼렁뚱땅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또 이 T세포가 뭐를 받아야 돼요, 또? 생기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생기를 원하면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 나 생기를 거부하고 이놈 새끼 너 내 암 나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암이 나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것.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죠. 서로 사랑하면 살아라. 에? 서로 사랑하면 살아라.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살 수 있게 돼 있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실험 대상이야. 실험 대상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했는데 피조물들이 싸운다면, 사랑하지 않고 싸운다면, 뭐예요? 싸운다면, 창조는 헛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고 하면, 강제로 사랑하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사랑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하라고. 이거는 명령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속에 들어와야 돼. 네. 근데 피조물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속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라 해야 돼. 네. 강제로 집어넣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나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넣어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잖아.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 내한테 들어온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어. 그래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어떻게 거부해 버리면 도리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 가능하고 우리가 거부, 회방 가능한 건데 그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아무리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거나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뭐예요? 거부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정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예정이 이제 predestinated, 그건 미리 운명 지어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을 구원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계획인데 어떻게 좀 다른 신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선택했고 누가? 하나님이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뭐요? 교회 나와봐야 꽝이야. 왜? 미리 예정되지 않았어. 이제 이렇다는 거를 저는 어떻게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냐? 성경을 보면 그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깊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사실 우리가 아는 무슨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왜냐하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속에 이미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인간이 나중에 부활을 하면 어떤 존재처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천사와. 아, 그렇죠.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자, 부활을 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나 당신하고 같이 살 거야, 나도 결혼. 천국 가면, 우리 부부가 또 부부로서, 부부로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건 물질이야. 그래서, 천사들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여자도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진짜로 우리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시면, 우리가 영적 몸이 된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 영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활하고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할 때 재창조될 때는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서 부활되는 거지 더 이상 땅의 형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어야지만 무엇도 같이 가진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땅의 형체, 땅의 형체,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영광이다? 땅에 속한 영광. 가지게 된 것이다. 땅에 속한 영광은 뭐 대통령 되는 거 뭐 이런 거요. 아시겠죠? 그런 영광은 그건 하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상에 땅에 속한 형체로 창조를 해가지고 지금 나중에는 부활할 때는 어디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 예. 네. 그래서 땅에서는 땅에 속한 영광을 가지겠지만 하늘의 형체를 가지게 되면 하늘의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땅에 속한 것은 결국 어떻게 썩어서 본래 흙으로 다 돌아가.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심고 썩지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이 말은 흙으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땅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속한 그렇죠 하늘 속하면 영적
존재는 흙으로 만든 것은 썩지만 영적 존재는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부활하면 부활하면 다 멋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한수 위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자기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천국에 가 부활해도 이 모습이라야 될 텐데.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저 범인이 뭐예요? 자, 그러면 영적 몸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땅에 속한 몸이었어. 그러니까 죽을 수 있지. 그래서 죽었잖아요. 본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은 영적 몸이기 때문에, 영적 몸은 뭐예요?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영적인 몸을 가지신 분이 일부러 죽을 수 있게 되려고 인간의 몸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가, 뭐가.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오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썩어질 것은 이제 그 몸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뭐예요? 영적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몸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오셨을 때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뭐예요? 바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뭐또 잡수셨어요? 생선도 잡수셨단 말이야. 그 예수님은 이게 이제 천사 같은 천사와 동등한 모습. 그러다가 또 슉. 그러니까 천사로서 이제 사람으로서 딱 나타났을 때는 몸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보면 또 뭐예요? 또 하늘 가고 없어. 그러면 이 몸으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체였는데 형체를 가진 물체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 제자들이 만났던 몸을 가진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 알았는데 쑥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네? 자,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과학적으로 어떤 질량이 무게입니다. 무게를 가진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그냥 입자가 없어졌어.
없어지고 그 입자가 뭐가 돼버렸어? 에너지가 돼버렸어. 예? 그렇죠. 예. 그게 증명이 됐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태양빛 광선. 광선은, 빛은, 사실은 입자야.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야. 파동이란 건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동이 돼버리면 입자는 없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을 연구하는 그 학문을 그거를 양자역학이라 그래. 양자역학. 지금 양자역학 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양자역학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양자역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 양자역학은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 뭐 이런 것에 제한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보면 요것만 하나 좀 말씀드리죠. 빛 또는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예요? 전자. 전자. 전자 이런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전자를 나중에 알고. 전자는 분명히 물질이야. 입자야. 그런데 그 입자가 이게 전자가 돌다가 여기에 입자가 있었는데 이게 턱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더니 어디에 가 있어? 여기 가 있어. 이게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니야. 그러면 저 없어졌을 때는 입자가 어디 갔었냐? 알고 보니 없어졌을 때는 그 입자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파동이 돼버린, 에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질량, 물질이 빛의 속도로 달릴 때, 예, 이 빛의 속도의 자승이에요. 그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상구가, 상구는 유명한 야구 선수 피처. 이걸 쫙 던지면, 던진 순간 공은 이미 어디 가 있어? 캐쳐가 있고, 공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도 칠 수가? 없어. 와, 그러면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공을 돌리면 속도가, 그게 속도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예, 네,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빛의 속도 또를 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작용한 거예요. 이상구에 던졌는데 이게 막 빛의 속도로 작성으로 가버리면 막 공이 없어. 근데 캐쳐에 글로벌 공이 들어가 있어.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수리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저는 양자 역학을 딱 조금만 이해하면, 아, 이게 성경에,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증명하는 거구나. 영적 현황을 증명.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냐? 공의 야구공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은 뭐요? 작아지면서 무게가 늘고 작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안 보여?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에너지와 물질은 뭐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사들 얘기 이게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 성경 보면 천사 나타난 얘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구지가 아무리 던져봐야 이런 속도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서는 된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피차로 해서 야구공을 던져버리면 공은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또 나타나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는 최첨단 물리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건 하나만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전자,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고, 여기 이제 커튼이 있고, 여기 이제 전자를 하나, 전자를 쏘아요. 그래서 쏘는데, 여기에다 구멍이, 조그만 구멍을 하나만 내면, 구멍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전자는 이 구멍 하나를 뭘로서 통과하냐 하면 입자로서 통과합니다. 입자로서 통과하니까 계속 하나 쏘고 두 개 쏘고 세 개 쏘고 하면 다 여기 한 점에 모여요. 그래서 점만 하나 딱 나타나. 구멍 한 개일 때는. 그런데 과학자들 구멍을 두 개 뚫으면 어떻게 될까? 구멍을 두 개 뚫으면 바로 점이 없어져 버려. 점은 안 나타. 본래대로 한다면 뭐요? 구멍 두 개면 점 두 개가 나타나야 되잖아. 아니요. 점은 없어져 버려.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자가 자기가 구멍이 한 개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입자로서 통과하자 했다가 전자가 딱 다시 보니까 구멍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전자는 뭐예요? 아하. 구멍이 두 개구나. 그러면 저 두 개의 구멍을 내가 동시에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입자 한 개가 동시에 구멍 두 개를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파동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입, 구멍 두 개가 있어요. 과학자 구멍 두 개를 뚫으면 입자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파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 이렇게 여러분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네.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거는 에너지가 퍼져나가죠. 결이 생기지 점이 없었죠. 미치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골 할머니는 뭐라 그러겠어? 시골 할머니들은 시골한테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은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전자가 알고 알아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구공을 던지면 이 공이 이상구가 던졌는지 하나님이 던졌는지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면 공은 뭐예요? 야구공은 나는 파동이 돼버려야지 하나님이 던졌. 공이 그렇게 공 자체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 말이에요. 여기서 쏠 때는 분명히 뭘로 쏜 거야? 입자로 쏜 거예요. 근데 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파동이 돼버린 거야. 구멍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에 저 입자로 쏜 저 전자가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파동으로 바뀌는가를 관찰하려고 여기다가 관찰 장치를 그래서 이 관찰해 갖다 놓으면요 그래가지고 자 저 입자가 어떻게 파동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관찰해야 되겠다 하고 딱 장치를 해놓고 전자 입자를 쏘면 여기까지 입자로 왔다가 어떻게 파동으로 변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그리고 계속 뭐요? 계속 입자로 행동한다고 귀신. 그게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 사이를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공식 물질은 에너지다 같은 거다 하는 말이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래는 저렇게 모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은 저런 존재야. 그러니까 저런 존재가 정상적인 존재야. 우리는 저렇게 될 수 없는 하발이야. 그러니까 따불지 말자고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자,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는 본래 천사들과 하나님은 저런 존재인데 우리는 저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는 너희는 흙으로 만든 존재니까 너희들은 끝나면 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 지구상에 만들었을 때는 전혀 저런 양자역학적 또는 영적 존재가 아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그러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영적 존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 영적 차원이니.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일단 과학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라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얼마나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흙으로 본래 흙으로 만든 거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예. 이제 천사를 창조하셨어. 했는데 이 창조 뭐 하나님이 그 천사를 창조하면 천사든 인간이든 간에 그 형태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몽땅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 내가 동의해야 돼. 만약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다, 너희들, 나를, 너희들 마음속에 내 생각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 한 줄기 바람 가지고도 막 노래를 지어서 만들고, 예. 네. 눈물의 씨앗 가지고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뭐예요? 에너지 아닙니까? 사랑은 에너지야. 자, 그래서, 그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 창조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남녀 간에 그 한 줄기 바람에 불과한 사랑은, 그것은, 그리스 말로 하면 에로스라고 그래요. 남녀 간에 그 일시적인, 그렇게 한 줄기 바람이란 건 뭐예요? 무슨 뜻이요? 일시적이다, 이거야. 한 번 왔다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한 줄기 바람에 불과한 것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 줄기 사랑이 불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맛이 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다 어떤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쉬운 말로 하면 가장 쉬운 말로 성령이 어떤 것이냐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처럼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는데 내 마음 속에 소리는 들리겠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람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 성령을 이제 성경적 원어로는 성경이 뭐냐면 바람 맞아요. 바람인데 그 바람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래서 바람은 바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길이다. 그래서 숨, 바람, 호흡.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는 누마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그 바람 소리가 나잖아. 루아. 성경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저는 재밌어 죽겠어요. 자, 그 이제 이 사랑,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성령도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이 생명이고,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몸이 물체도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몸으로 오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흙으로 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으니까 물체는 물체로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왜 천사들을 창조했냐? 그것도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사랑을 주면 될 텐데, 받으려고 하는데 또, 상대방도 또 받으려고 그래.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는 사랑을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원한 사랑은 뭐 받는 사랑이야. 여기서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개체를 천사도 하나 개체죠. 개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 개체들은 다 뭐예요? 다 주는 것보다 뭐예요? 받는 것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야. 창조에 수반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건 위험해. 왜?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받기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기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면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욕심이고. 욕심은 뭐예요? 지배하려고 그래. 나를 사랑하라, 이 자식들아. 나를 사랑 안 하면 너희들 혼날 자고 월급 깎인다. 이래서 그런 이기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즉 조건적 사랑,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것은 우리 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그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바로 뭐예요? 조건적. 적은 다 바로 뭐예요? 그 결말이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다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이다. 너무 간단해. 의학은 요 핵심을 현대 의학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면 모든 치유는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 때문에 의사는 할 일이 없어진다. 이제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고 무조건적은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뭐냐면 생명과 사망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과 사단이 주장하는 뭐예요? 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이게 피조물들이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면 이 피조물들이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하나님이 뭐를 전했기 때문에? 자유지, 조건, 뭐요? 선택의 자유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 버리면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를 해놔도 이 피조물들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다 죽어버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다 피조물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피조물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 가지고 사망을 선택했을 때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한 천사, 루시퍼 또는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의 생각은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선택하지 않도록 막으셔야죠. 그러면 막는 방법은? 아, 그걸 선택하고 혼내야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조건적 사랑을 한다면 그거를 뭐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예요? 벌 주게 되는 결과가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버려? 조건적이 돼버리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죽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야. 아시겠죠? 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그런데 이제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 우두머리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함께하는 천사는 아 하나님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이 우주 정부의 통치가 뭐예요? 앞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죠. 통제 불능이 돼요.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어.
이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장에 하늘에 논쟁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해버려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줬을 때는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그거 예상했겠어? 못했겠어? 예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상했어. 그런데 그러면 예상했으면 창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창조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창조 안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면 골치 아플까 봐 창조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골치 아프면 안 살아, 창조도 안 하고. 그것도 조건적이지. 하나님은 창조를 원하셔. 골치가 뭐예요? 아프고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할 지경까지 골치가 아프더라도 사랑할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창조하셨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이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다고. 깊은 그 고뇌, 그 창조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죽음을, 그렇죠,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야 피조물들이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뭐요? 와.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홀라당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버리면 왜 안 받아들이면 다 죽여버리니까 비조물들은 맨날 뭐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예요? 억지로 사랑 안 되면서도 하는 척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또 되는 거야. 교회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놈하니까 가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네. 우리는 내가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기형하다라고 진단이 나면 내 아기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무시무시해서 우리 또 떼버린대.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이란 걸 다 만들어 놓고 떼버린 놈을 거기다 보낸다. 이거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인간의 스토리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럼 왜 인간이 창조됐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천사처럼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본래 피조물들은 천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도 결국 천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천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줘야 되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 중심적, 조건적, 이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럽더라도 사랑 안 하면 안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 없다면 뭐예요? 죽음이야. 그건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고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노인분들. 뭐 아무도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마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내야 돼. 지금 이 두 남자 다. 아니, 우리 임베 씨는 벌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없으면 죽는데. 그럼 사랑 없으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랑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젊을 때는 사랑 같은 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 캐 샀다가 80이 딱 되니까, 이거, 그게 아닌데. 아니, 여보, 잘 잤어?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는 존재가, 좀 미안한 말씀인데.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는 나이 30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니.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절대로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곱게 해야 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물의 씨앗 이래서 하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안 들어온다고. 성경은 전부 생명책이요, 사랑책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딱 이 진리라, 진리.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있던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이견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장의 이견을 들었을 때
올게 왔구나. 역시 올게 왔어. 그렇죠? 그 사랑하는 천사들이 죽음을 선택한 거야. 아니, 조건적을 하셔야죠. 왜? 얘네들은 아직도 조건적 사랑이 그 사망이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통치.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허,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너희들은 뭐요? 끝! 내가 더 이상 생명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럼 천사도 다 없어져, 사라져버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은 또 동시에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럼 하나님도 뭐요? 죽어야지. 하나님은 사랑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은 영원하지만은 천사들은 사라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네. 왜 이것이 진리인가? 왜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이고,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깨닫지도 못한, 지금 모르니까, 그, 사단이, 루시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아,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가야만, 있어야만 살아날 수, 생명이고.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즉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건적으로 팍 들어가니까 막 죽어가다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또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고.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단 보고 뭐라 그러면 돼요? 너희들 생각대로 얘들을 한번 교육시키고 살게 해봐.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대로 살게 해봐. 그거 해 보이려고 지구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 더럽게 어깨 걸린 존재들. 아시겠죠? 왜? 실험 대상이 돼. 그런데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되게, 아니게. 네, 실험해서 안 보여주면 아무도 뭐예요? 알아, 몰라? 몰라. 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네.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용, 사단이죠. 용과 그의 용을 따르는 사자들. 사자들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했으나 하늘에서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사단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온천을 어떻게 속이는 자라? 조건적으로 해야 돼! 라고, 이제 속이는 자라. 그래서 내어 쫓기는데, 어디로 내어 쫓겨? 땅으로, 이제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뭐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될 때 지구의 현상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흑암과 이 지구에는 뭐밖에 없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건 뭐냐면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철저히 조건적인 것이고 사망밖에 없다. 그 공허, 흑암 이게 다 사망을 뜻하는 거야. 그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세상이 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물로 그 물로 지구를 다 덮으시고 천사들이니까 물로 덮였던 뭐 이런 건 뭐 산소가 있고 없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또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실험을 할 수밖에. 그 실험의 목적이 뭐예요? 실험의 목적이 우주 통일이에요. 왜? 지금 이제 쫓아냈으니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돼버려? 분열된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분열, 똑같은 현상이야. 아시겠죠? 분열되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여기, 에베소서 1장, 여기 보시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땅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됐어? 조건적 사랑, 사망이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합니다? 땅과 하늘을 통일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창조되었다? 우주 통일 과업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우리 없으면 우주 통일을 시킬 수가 없어. 우리는 우주 통일 과업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는 통일 전사. 특공대들이야. 특공대들. 박사님 계장이네. 특공대들이야. 특공대들은 고생 진딱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 통일전사들은, 특공대들은 죽어, 안 죽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미안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이제 그래서 마치 암 걸리게 해놓고 사단 또 거짓말 하잖아요. 네가 교회를 잘 안 나갔잖아.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줘서 네가 암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을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도록 하면 사단은 그게 자기의 승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기다렸다가, 왜? 이게 암 안 걸리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 사업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부족. 와 이런 게, 와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고 그래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단이 뭐요?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사단은 감동을 안 해. 왜요?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그게 말이 사단 수준에서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안 돼.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인간의 논리야. 하나님의 논리는 한수 위라고. 인간의 논리는 그냥 이론적 논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논리는 영적 차원에. 그러니까 그거는 양자 역학적 차원의 논리야. 그래서 양자 역학이 발달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애가 퉁퉁 달아가지고 이거 엉터리야 이랬다고 옛날에. 근데 이제는 양자 역학이 맞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창조했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이래 놓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뭐요? 웃기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건 사랑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방 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창조가 돼가지고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실 수밖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만이 유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런 그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확실해야 돼. 이것이 확실하면 죽어봐야 천국이야.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미 완수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 다 이루었다는 좀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실감나. finished야. 끝장 봤다! 네. It is finished. 하고. 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할 사람은 미리 정해놨다. 이거 좀 문제가 그러고 안 받을 사람도 미리 정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을 다 했어. 끝내버렸어. finished 했어. 문제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아시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왜 선택을 안 할까? 그거는 죽으려고 용을 써도 보통적인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 한마디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야, 이거 이해하기 정말 힘든 말이지. 그 우리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무는 죄요, 사망이야. 우리가 사망에 굴복해 버렸어. 그렇죠? 조건적인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뭐냐면 선악과 나무가 뭐 하는 나무냐? 선과 악이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나무라는 뜻이요. The tree of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이야. 지식의 나무인데 뭐를 아는 지식?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란 말이야.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알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뭐요? 죽어, 죽어. 왜 그래요? 죽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 이게 선이구나. 아, 이거는 악이구나. 그거는 선과 악을 누가 구별하겠다는 얘기요? 내가, 피조물이. 그거는 할 수 없다니까. 선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벌써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면 내가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악은 뭐예요? 선을 알면, 악은 뭐예요? 선이 아니면 악이지, 뭐. 그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뭐야 악이야. 그래가지고 조문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러는 사이에 뭐는 날라가 버린 거요? 사랑은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전치 뭐요? 일주일만큼 때렸나, 전치 한 달만큼 때렸나, 전치 6개월을 때렸냐에 따라서 형량이 뭐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법은 뭐예요? 때리기 전에 미워해도 불법이야.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 피조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하나님의 차원이 이도록 부활시킬 테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지구로 그 사단을 다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물로 둘러싸였었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해서 이 자식들이 도망갈까봐 수면 위로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그 운행이란 말이 뭐냐고 하면, 달기, 어미 암탈기, 계란을 뭐요? 품고, 계란을 어떻게 해줘? 계란 굴려줘야 돼요. 안 굴려주면 아래쪽이 눌려요.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요 계란은, 지금 돌려줘야 되겠다. 그 악령들을 보내놓고도 하나님은 뭐요? 그런 사랑으로 떠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거기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 일성, 뭐요? 빛이 있어라.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요. 그 책임지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어? 십자가에 나타났냐? 나타나. 근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을 더 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지, 자기 책임, 자기 소관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주는 결국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시면 우주 통일은 완수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장례식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러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특별한 존재예요. 왜? 이 죽을 고생을 여기는 누가 가두어졌어요? 악령들이,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 사망이 넘치는 영역에 우리가 지금 갇혀있다고. 탈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불순종 아래 가두신 이유는, 이러고 나온다고 사도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다시, 피조물들이 죄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뭐요?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다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굴복하게 되고 굴복하게 돼가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도 조건적으로 맨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웅다웅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싸운 예수님도 특공대장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특공대원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특공대라는 건요, 이 특공대원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대원들이기 때문에 구조 작전을 어떻게 해?
미리 계획해서 안 했어. 예. 그래서 우리가 특공대원으로 투입되기 전에, 지구상에 투입되기 전에, 곧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어져서 구조될 것으로 예정, 운명 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팅! 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같은이란 말은 하나님 같은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같은 제사, 제사장은 뭐요?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왜? 우리만큼 고생해본 존재들은 천국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막, 경험자야, 우리는. 몸으로 막, 사망도 왔고, 뭐예요? 생명도 와서, 이 속에서 살고, 결국, 그래 놓으니, 천국에 가면, 온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가 고생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다 봤어,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몸으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손까지 잡아본 사람이야.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끝없이 가르쳐 주는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 강사로 천국 가면 온 우주 여기저기서 초청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와 오신다. 여러분, 여러분 다 가지만 천사들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뼛속 깊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천사들의 마음속에 뭐야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야말로 드디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요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다시는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존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고 영원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넘어갔어요. 기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다른 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 그토록 왜 인간은 고통 중에 고해에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존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우리 모두 치유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